새끼들아! 거기다가 안 멈추냐? 너희 착것들이 우리 가족을 건들고 무사히 넘어갈 것 같냐? 저런 집단들은 왜 꼭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르죠? 없던 유대감을 쥐어짜내야 하니까? 우리 소중한 막내 동생 이마에 혹이 생겨버렸잖아! 맙소사, 이런 건 계획에 없었는데. 어이 너희들, 이제까지 우리들을 쓸모없는 버러지처럼 취급했었지? 폐기물들을 모아놓은 하수장이라고 생각했잖아. 아무도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았어, 오티스. 하지만 왜 우리 부서가 황금가지를 탈환하는 막중한 임무에 놓였는지 이유가 궁금하지 않았나? 뭐, 뭔데요? 비록 다른 자들이 오수 속에 절여진 폐기물이라는 건 동감한다만, 글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신뿐이라니까. 오티스 씨는 항상 저희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셨던 거군요. 나는 무전무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관리자님은 불사에 가까운 치유를 할 수 있는 소생 능력을 지니고 있으시지. 사실 둘만 있어도 충분해. 베르길리우스 그 작자는 나와는 생각이 다른 모양이지만, 어쨌든 아무리 무수한 전투를 치러도 폐기물들은 폐기되지 않는다. 폐기물인 채로 그대로 부활할 뿐이다. 멋지다는 듯이 말하긴 했지만 결국 저희를 쓰레기 취급하는 것뿐이었네요. 뭐 저리들. 적군들이 몰려오는군. 준비되셨습니까, 관리자님?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명령대로 두렵진 않으니 침묵을 안겠죠. 역시 모르네.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침묵을 안겨드리죠. 명령대로. 다음은 어디요? 두렵지만 완전한 침묵. 상대하기에도 우스운 수준이었어. 별거 아니었네. 콩콩이파는 이 거리 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집단이야. 한 번의 전투로 끝날 게 아닌. 대체 어디서 온 놈들인데 우리 조직을 건드는 거야? 우리 제군들은 림보스! 미쳤어? 뒷골목에 광고판이라도 걸 셈이야? 또 온다. 관리자님, 지시를.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혈이 남자오. 역시 모르네.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역시 모르네.
너는 누구도 볼 수 없게. 두렵지만 배는 맛은 있는 편이 좋은데. 다음은 어떡해요?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두렵지 다음이 침묵을 안겨드리고. 역시 모르네.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만 그만 좀 튀어나와! 카지노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쳐서 뒤지는 게 더 빠르겠어. 안심해요, 히스클리프. 관리자님이 있는 한 우리가 지쳐서 죽을 일은. 누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냐? 이 해결은 간단하다. 어떤 조직이더라도 그 대가리를 깨부수면 떠봤던 고기 덩어리는 무너진다. 너 여기서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네. 짜증나니까 쳐 부수러 가자. 대가리든 뭐든. 자, 전진하세! 잠깐! 다들 돌아와! 파우스트, 너 계속 이런 애들이랑 같이 다녀야 하는 거냐? 삶은 늘 의문투성이죠. 그렇기에 이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 내 대가리 어딨어? 당장 튀어나오라 그래! 우리 형님은 차탑에 계실 거다. 차탑? 차탑이 어디야? 알아듣게 말해! 이근방의 폐차장을 말하는 걸 거야. 그런데 너희 진심으로 콩콩이파 보스까지 처리할 생각이야? 그런다고 인사국가에 반영되거나 하진 않아. 알고 있어? 저자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행동할 만큼 명민하진 못해요. 계략 속셈 따위랑은 거리가 먼 오물이지. 말도 안 되는 일과는 가깝지만. 아니야,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문제없어, 에피. 우리는 항상 플랜 B까지 대비해놓잖아. 여러분이 위장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다같이 콩콩이파 조직원들로 위장해버리는 겁니다. 단체로 들어가도 눈에 띄지 않을 거고 순조롭게 꼭대기층까지 진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겸사겸사 콩콩이파에게서 소망력도 뺏어가죠. 오, 다들 와서 이것 좀 보게나! 이게 다 뭐죠? 차들이 마치 탑처럼 쌓여있어. 의무라군. 차들이 왜 이렇게 잔뜩 쌓여있는 걸까요? 어? 어떤 곳엔 편지가 쓰여있어! 가족들이 보낸 것인가 본데? 보고 싶다고 쓰여있네요. 이분들은 곧 돌아오는 거겠죠? 그럴리가. 설사 카지노에서 돌아왔다 하더라도 가족의 품으로 멀쩡히 돌아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닐 텐데. 뭐? 가이드 역할까지 보너스로 해드리자면 이 골목에 숨겨진 랜드마크랍니다. 도박꾼들의 말로지. 이곳은 콩콩이파 세력이 중고차 사업으로 세력을 불리는 발돋움판이 된 곳이고요. 로자, 당신은 이런 데 자주 와봤다면서. 뭔가 부연 설명해줄 건 없어? 왠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 몰라 몰라. 기억 안 나. 난 과거는 다 잊고 앞만 보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어. 저런 방해꾼들만 없으면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나가들아! 이금방이 우리 구형인 건 알고 걸음을 돌리는 거냐? 아니면 너네 차 팔러 온 거냐? 아니요, 우리는 버스 타고 다녀. 장기는 우리 파 담당이 아닌데. 네 눈동자 정도로 희귀한 색이면 꽤 돈을 쳐주겠다만. 역시 제대로 찾아왔나 보군. 자네의 대장을 찾으러 왔어. 대체 어디서 온 건데 그렇게 당당하냐?
우린 림보! 어디서 온 거냐니까! 왜 말을 하다 말아! 죄를 새겨주겠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침묵을 안겨드리죠. 명령대로! 다음은 침묵을 안겨드리죠. 역시 모르네.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처리했습니다! 흉터의 결과요. 역시 모르네. 모든 결과들은 파우스트가 알아요. 혈이 남자오. 누구도 볼 수 없게. 흉터의 다음은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 되는 맛은 있는 편이 좋은데. 두렵지만 내 팔은 연애에 있었어. 처리했습니다! 남자오. 흉터의 결과요. 야, 무슨 일이냐? 형님! 소속도 안 밝힌 놈들이 난데없이 들이닥치지 뭡니까? 누가 보낸 거냐? 차림을 보니까 하바데로파나 정육점파 녀석들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싹싹 빌고 물러가면 사진 멀쩡하게는 보내주마. 그대가 입고 있는 옷을 순순하게 벗어주면 물러가겠소만. 하,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해지는데. 형님, 그 소문으로 떠돌던 사람 죄치로 이상한 걸 한다는 그런 집단인 것 같습니다. 이 역겨운 새끼들,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셰프를 따라오십시오.
되는 맛은 있는 편이 좋은데 약점은 박했어. 따라와 주세요. 역시 모르네. 되는 맛은 있는 편이 좋은데 겉만 예크. 되는 맛은 있는 편이 좋은데 모든 걸 걷어들일 순 없었어. 처리할 시간이야, 머저리. 씹는 맛이 있는데? 씹는 맛이 있는데? 지켜냈어. 깡참. 깡참! 무불아위. 씹는 맛이 있는데? 나의 손으로 잘라낼 수 있다면 순한데? 따라와 주세요.
양창! 그렇게 무르진 않네. 무불아위. 씹는 맛이 있는데? 양참! 주세요. 씹는 맛이 있는데? 이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 대체 어디에서 온 거야? 이쯤 되면 알려줄 때도 됐잖아. 우리는 림버스 컴퍼니에서 왔다. 하이, 이제 좀 속 시원하군. 그러니까 거기가 대체 어딘데? 아, 참고로 저와 에피는 이들과는 다른 부서랍니다. 같은 취급은 곤란해요. 그런데 진짜 이 옷을 입어야 돼? 땀 냄새, 피 냄새, 그리고 기분 나쁘게 쿰쿰한 냄새도 난단 말이야. 으, 털도 있어. 단테가 눈이 없는 게 부러운 적은 처음이야. 생각보다 질은 좋아 보이는데. 얘네 생각보다 돈 잘 버나 봐. 나랑 바꿔. 내놔. 아니, 맞춤형으로 제작된 옷이라 안 돼. 애초에 너희가 전당포에서 그런 난리법석만 안 떨었어도 이 고생 안 했어. 괜찮아요. 전 한 번쯤 이런 옷 입어보고 싶었어요. 꼭 영화라도 찍는 것 같잖아요? 조금 떨리네요. 위장 삼입은 오랜만이라. 난 내키지 않는다. 이런 건 겁쟁이들이나 하는 짓이야. 저기, 누가 이 사람 입 좀 막아주면 안 되나요? 갈비뼈까지 베일 각오가 돼 있으면 해보든가. 콩콩이파 보스에게서 얻은 소망통이다. 관리자, 당신에게 간단한 역할을 맡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몸짓이니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제2사의 특이점이 이 통 안에 담겨있다고 하면 되려나? 이건 사람들의 소망을 잡아먹고 에너지로 저장하는 도구다. 적당한 시점의 소망을 종이의 형태로 짜내면 짜잔! 붙이기만 하면 운이 쭉쭉 오르는 일회용 타투 스티커가 나타나죠. 남의 운을 끌어모아서 꼭대기층의 도박에 이기려고 했나 보군. 일개 건달 보스가 이런 걸 들고 있다니. 관리자, 단테랬나? 카지노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 이걸 보관하고 있어. 영 자신 없어 보인다는 몸짓이지만 당신을 지목한 이유는 있어. 첫 번째, 도박판에 제일 중요한 건 포커페이스야. 아무리 표정 읽기에 능수능란한 그들이라도 시계의 표정까지 가늠할 수는 없어.
두 번째, 당신이 관리자가 된 것엔 나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나마 저 수감자들보다는 쓸만할 거라는 내 막연한 믿음이야. 좋아, 이걸 당신의 팔에 붙여. 당신은 이제 잠깐 동안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자가 될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은 콩콩이파, 저희는 딜러. 서로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죠.